12월 28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다우지수는 간발의 차로 5일째 랠리를 잇는 데 실패했습니다. 주택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상승한 점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다우는 0.02% 내렸고 S&P 500은 0.01%, 나스닥은 0.25% 소폭 상승했습니다. 성탄절 연휴를 마치고 다시 문을 연 유럽 증권시장은 엇갈린 재료에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가 휴장한 가운데 프랑스와 독일은 소폭 상승했고 스위스와 이탈리아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경고 조치에 상승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는 1달러 66센트 오른 배럴당 101달러 34센트를 기록해 6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컨퍼런스 보드가 집계한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64.5로 전달에 비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망치인 59보다 높고 최근 8개월 내 사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주택 지표는 예상치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10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는 1년 전보다 3.4%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압류 주택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침체돼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방 예감 박미라입니다. 조금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호조를 보이던 경기 지표가 엇갈렸고 여전히 시장에서 찜찜하게 바라보던 이탈리아의 국채 금리가 7%로 올라서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다우지수는 5일째 랠리를 지속하는 데 간발의 차로 실패하기도 했는데요. 뉴욕 3대 지수 상승과 하락은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멈추기도 했습니다. 경기 지표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지만 상승분 다 지켜내지는 못한 채 마감을 했는데요. 자, 12월 28일 수요일 순서죠. 글로벌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핫 이슈 오늘 순서는 인벡스 투자 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힘이 많이 없었습니다. 경기 지표는 호재 하나, 악재 하나 골고루 나왔는데요. 연말 랠리 일단은 멈춘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표가 혼조세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 지수 면에서도 다우지수가 약보합세를 보였고 나스닥과 S&P도 강보합세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 거래도 조금 한산한 그런 연말 분위기라고 하겠습니다. 앞서 뭐 앵커께서도 말씀을 조금 해주셨는데 현재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소비자 기대지수는 예상보다는 좀 좋게 나왔지만 주택과 관련된 S&P 케이스 실러 지수는 예상보다 좀 못 미치는 흐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그 지수의 상승분을 조금 잡아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이 됐고요. 또한 시어스 홀딩스가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일부 매장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단 분위기 자체는 별로 좋지는 못했고요. 시어스 홀딩스의 주가도 장중 25% 안팎에서 거래되는 등 분위기상으로는 이런 그 악재가 조금 도출된 한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경기 지표들 내용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0월 이 미국 대도시 주택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반면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또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지표들 하나씩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죠. 네, 미국의 S&P 케이스 실러 지수 10월 수치가 나왔는데요. 네. 그 140.30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현재 이 내용은 전월 동월비에 비해서 3.4% 하락한 수치인데요. 예상치는 한 3.2% 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10월 수치인 140.30은 이전 9월 수치인 141.97보다도 조금 나빠진 그런 내용이라서 주택시장의 흐름은 좋은 그 지표도 간간이 현재 발표가 되고 있지만 20대 대도시, 핵심 대도시의 주택 경기 회복은 여전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10월 수치에서는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20대 대도시 중 19개 도시 지역이 주택 가격이 좀 하락한 것으로 나왔고요. 이 중에 11개 도시 지역이
1% 이상의 주택가격 하락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전히 압류주택의 내용들, 이런 재고 수치의 내용들이 주택 하락의 가격을 현재 끌어내리는 방향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이런 점이 실질적으로 주택 경기 회복에 조금 더딘 그런 원인으로 현재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 가지 또 악재가 있었죠. 씨어스 홀딩스가 영업점 120곳을 폐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씨어스 하면은 정말 최대 유통업체 아닙니까? 여기 고용 인원들도 이번에 이렇게 좀 영업점이 폐쇄가 된다면 보다 추운 겨울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예. 현재 씨어스가 밝힌 내용으로는 연말 매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좋지 않아서 현재 미국에 있는 백화점과 그 다음에 K마트, 이런 유통 관련 일부 매장을 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점포수는 백화점과 K마트를 포함해서 약 100개에서 120여 개를 철수를 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는데, 오늘 이 내용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20% 이상 주가가 좀 폭락하는 등 네. 홍역을 좀 겪었습니다. 이 씨어스는 말씀하신 대로 씨어스 백화점, 씨어스 홀딩스는 이 회사의 지주회사 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매출이 전반적으로 좀 좋지 않았습니다. 씨어스 백화점이 4분기 중에 6%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었고요. K마트도 4.4%의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의 대목 경기, 특히 이제 소비 진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런 대표적인 미국의 유통업체들이 현재 고전을 하고 있다는 점을 비추어서 좀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4분기 매출 총이익은 9억 3,300만 달러로 그다지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니었는데, 매출 면에서는 상당히 현재 회사가 기대하는 만큼 올라오지 못한 그런 흐름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씨어스 백화점은 미국의 K마트와 백화점을 통해서 미 전역에 약 2만 개 이상의 점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 많은 점포 중에 100개에서 120개라니까 뭐이 회사로 보면 그다지 크지 않은 점포의 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캐나다에도 매장을 한 500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런 씨어스에 대한 악재가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조금 미미한 수준으로 빨리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점포 정리와 관련된 인력 조정 후유증, 이런 부분은 다소 좀 부정적인 여파가 조금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지표로만 보면은 소비 심리가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네. 다른 유통업체로 번질 우려는 적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이 씨어스 백화점의 내용으로 한 군데만 유통업체가 좀 나쁘다, 그리고 다른 업체들은 뭐 선전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런 점으로 미뤄 본다면 미국의 소비 경기가 회복되고 있긴 하지만, 일단 반짝 경기와 관련된 흐름으로서 매출은 좀 증가를 했지만, 속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순이익 규모라든지 이런 점은 기대만큼 좀못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내년에 이제 좀 기대를 하고 있긴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조금 더 감량 경영으로 나서려고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네, 앞서 앵커께서 잠깐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소비자 기대지수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12월 수치가 64.5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 소비와 관련된 기대 내용도 이 수치에 좀 녹아 있었지만, 역시 씨어스와 관련된 악재가 나오면서 이런 호재성 내용이 조금 묻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유럽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고 유럽 증시도 개장을 했는데요. 영국은 제외였죠. 박싱데이로 휴장에 나섰고, 독일과 프랑스 증시는 소폭 올랐습니다. 하지만 역시 상승폭이 크진 않았네요. 자세한 마감 상황 살펴보죠. 네. 유럽 증시는 한산한 거래였고요. 네. 미국 증시도 큰 지수의 변동이 없는 것처럼 유럽도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역시 미국의 케이스실러 지수의 부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장 초반에 좀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영국은 크리스마스 이후에 하루를 쉬게 되는 연휴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닥스 지수나 프랑스의 CAC 지수 각각 뭐 0.18%, 0.03% 미미한 수치의 내용이 좀 전해졌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그 재무장관, 경제장관이죠. 경제장관인 필립 레슬러가 자국의 한셀 블라트 그 언론과의 회견에서 내년도 독일의 경제가 강건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전해지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한산한 그 분위기가 유럽 증시의 내용이라고 좀 보겠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은행주들이 조금 하락을 했고요. 크레딧 아그리콜과 뭐 소시에테 제네랄이 2% 내외의 하락세를 보였고, 다만 그 포르투갈의 은행들의 자본 확충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르투갈 상업은행이 7% 오르는 등 포르투갈 은행주들은 의외로 좀 선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서 앵커께서 좀 지적해 주신 바대로 이태리의 국채와 관련된 입찰이 이제 내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7% 수준으로 좀 올라갈 것인가, 낙찰금리가 이런 쪽에 좀 우려가 남아있는 그런 거를 좀 준비하는 하루의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상품 시장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세한 마감 지수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그전에 또 뉴스가 나왔었죠. 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는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이 좀 국제사회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란의 부통령이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그 회견을 통해서 이 내용을 설파했다라는 것이 조금 부정적인 여파가 나타났고요. 그동안 그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은 자주 시장에서 네, 맞아요. 나왔었죠.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이란의 부통령이 이 회견을 통해서 얘기한 것이 사안의 좀 심각성을 조금 더 무게감을 좀 높였다라고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미국과 영국이 이란의 그 원유 수출과 관련된 제재 그것을 계속적으로 현재 끌고 가고 확산시키는 거에 대해서 강경한 대응 천명 이런 부분으로 현재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로 현재는 이란이 24일 이후부터 이 호르무즈 주변 안에서 현재 그 군사 훈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호르무즈 해협에 봉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제 엄포를 놨는데요. 역시 이란이 원하는 것은 이런 그 경제 제재 조치를 더욱더 확산시키지 말고 미국과 영국이 이런 점에서 좀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정치적인 내용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환과 조금 더 참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좀 마련해 달라는 그런 압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그 흐름을 통해서 새벽에 끝난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7% 올라가는 등 101달러 34센트까지 올라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역시 이란의 내용들이 아직은 빨리 해결점을 찾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에서 유가와 관련된 변수로서의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여전히 좀 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가 좀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 앞으로도 향후 전망은 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도 이란에서 수입하는 원유 비중이 약 9.6% 약 1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로존 국가들을 쳐다보면 이태리와 스페인 이런 쪽, 그리스까지 포함해서 이란에서 그 원유를 수입하는 수입 비중이 13.5%에 달합니다. 일본도 10% 정도를 이란산의 원유를 쓰고 있고요. 중국도 이란산의 원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중동에서는 이른바 생산량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로 이란이 현재 꼽고 있기 때문에 이란과 관련된 문제가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나 그런 기도로 나타나게 된다면 유로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나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국가에도 상당히 영향이 좀 큰 내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따라서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이런 그 오페크 산유국들이 추가적으로 생산량을 좀더 늘릴 수 있는 그런 그 대응 태세는 현재 가지고 있긴 하지만 네. 유가가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격 변동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은 큰 악재가 터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불안 요인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악재가 터지지 않고 이런 부분이 빨리 봉합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될 텐데요. 네. 역시 유로존 국가들은 내년에도 네. 경제와 관련된 GDP 성장률이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 마이너스권에 머물 수 있다는 걱정들이 많은 상태에서 유가가 이렇게 네. 올라간다면 실질적으로 그 유가를 수입할 수 있는 수입선을 그 단기간에 바꾸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계절적 요인도 있고요. 네. 겨울이라는 계절적 요인에 수요가 좀 많다는 측면도 있고요. 이런 점에서는 뭐 경제도 안 좋은데 에너지 가격까지도 또그 혹처럼 네. 또그 걱정거리로 달게 된다고 한다면 유로존의 경기 침체는 생각보다 조금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개연성이 좀 있다는 측면에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상품 시장으로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제 유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00달러대를 다시 한번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금값은 소폭 하락세로 마감을 했는데 자세한 마감 내용들 짚어봐 주시죠. 네, 금값은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금값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늘 바로미터로 보는 게 유로와 달러의 환율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다음에 달러와의 강세와, 그 다음에, 그 금값에 미치는 영향에서 안전자산의 대체자산 역할로 금값의 가격의 변동성을 좀 체크할 수가 있는데요. 새벽에 끝난 금값의 움직임은 마이너스 0.7%,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스당 1595달러 50센트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1600달러 온스당 올라갔다가 다시 조금 밀리는 그런 흐름인데, 이른바 유로달러화가 1.30 정도 수준에서 현재 움직이면서 1600선 밑 언저리에서 일단 움직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유와 금값의 올해 그 움직임을 보면, 금값은 올해 좋은 가격을 받을 때는 연중 20% 가까이까지 올라갔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조금 하락을 해서 13% 내외의 올해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 유가는 뭐한 현재 8% 언저리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금값과 현재 유가는 같은 방향성보다는 유가가 조금 더 상방향성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2011년 올한 해도 정말 며칠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올한해 글로벌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 부분도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생각보다 다우지수가 가장 선방했더라고요. 아시아 증시 낙폭이 더 컸었는데 이 내용도 한번 자세하게 짚어볼게요. 네. 네. 다우지수가 상당히 선방을 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늘 이제 그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이제 보고 계시니까요.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간접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미국 증시가 의외로 상승세가 그래도 괜찮았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네. 겁니다. 예. 다우지수가 올해 6.2% 정도의 현재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나스닥은 소폭 내렸습니다. 올해 그 성적이 한 1.3% 조금 하락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6% 상승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애플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다가 애플의 그 창업자가 이제 네. 작고를 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좀그 힘을 많이 못 그렇죠. 썼죠. 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주가와 애플 주가가 이제 다른 방향의 길로 가면서 삼성전자 주가에는 큰 힘이 됐지만, 이른바 애플의 그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좀 유명을 달리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조금 상승세를 가져갈 수 있는 올해의 기회를 조금 놓친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겠고요. 유로존도 별반 좋지는 않았습니다. 영국이 6.6% 정도 하락을 했고, 프랑스가 18.5%의 낙폭을 보였고요. 독일도 15%의 내용을 보였습니다. 현재 재정위기 국가인 그리스 주가는 아테네 컴포지트 인덱스가 53%, 반토막 이상이 현재 지수가 날아갔고요. 그다음에 이태리도 24.5%의 하락률을 보였고, 스페인의 아이벡스 지수도 13.4%. 그래서 유로존 국가 중에서는 역시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리스의 그 지수가 가장 낙폭이 좀 컸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지수만 보면 한9% 전후의 낙폭을 올해 실적치로 현재 지수의 내용으로 좀 담고 있고, 그다음에 상해 종합지수나 인도의 센섹스 지수도 20% 이상의 그 낙폭을 지수 낙폭을 보여서 올해는 이머징 국가 중에서는 별반 그렇게 뚜렷하게 지수에서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국가를 좀 찾기가 좀 어려웠다. 다만 베네수엘라 증시가 유가의 상승분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았고, 이런 점에서 다우지수의 6.2%의 상승분은 올해 좀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인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내년도 증시 전망도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미국 경기 지표들이 최근 들어서 좋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베어마켓 랠리가 아닌가 이러한 말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네. 경기와 관련된 논란은 여전히 좀 현재 진행형이라고 하겠고요. 지표와 관련된 부분을 오늘 이렇게 보더라도 네. 추세적으로 현재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양적 완화 정책과 관련된 카드를 현재 만지작거리는 것도 미국의 경기가 예상보다 회복이 더뎌질 경우에는 응급 조치를 이른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선방했던 올해 그런 그 다우지수의 흐름이 내년도에는 조금 더, 좀 힘을 더 북돋을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좀 기대를 하겠고요. 다만 우리나라 증시는 이제 달러화의 움직임에 따라서 진폭이 좀 가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러가 좀 약세 쪽으로 움직이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 쪽에서는 조금 더 플러스 요인이 좀 많다고 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현재 유로화와 달러화의 움직임, 이런 쪽의 움직임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중국은 긴축과 관련된 부분을 내년도에서는 조금 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지준율 인하와 그다음에 그 소프트 랜딩과 관련된 유동성 공급,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면 올해 떨어진 약20% 이상의 상해 종합지수의 그런 그좀안 좋은 움직임에서 조금은 좀 턴어라운드 할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미국의 안정된 움직임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우리 증시가 좀 턴어라운드 할수 있는 부분은 달러화에 관련된 부분을 좀잘 들여다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국과 관련된 부분은 유동성이 좀 기대를 해본다라고 내년도 지수와 관련된 부분을 좀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오늘 밤 발표되는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밤 발표될 내용들은 모기지 협회에서 한 주의 내용들을 발표하는 주간 모기지 신청 건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지난주에는 이게 2.6% 정도 내려간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신청 건수는 조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 현재 그 프레디 맥이나 페니맥 이런 그 모기지 대출과 관련된 전문 업체에서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3.9%까지 내려가는 등 모기지 금리가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청 건수가 늘어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주택시장의 기조적인 현재 턴어라운드는 조금은 더디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는 크게 현재 기대를 하기보다는 신청 건수의 낙폭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의 내용이 좀 변해됐느냐, 이런 쪽으로 좀 파악을 하는 정도 수준에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인벡스 투자자문의 이현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비케이 경제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1분기 중소제조업체의 기업 경기 전망은 90으로 11분기 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내년부터 법인세 과표 구간 2억 원 초과에서 200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0%로 낮아집니다. 대신 200억 원 초과 100억 원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한 감세 방안은 무산됐습니다. 삼성전자는 NTT, 도코모 등 5개사와 합작 법인을 세워 차세대 통신 제어용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의 2012년 업무 보고에 따르면 북한 이탈 주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전용 산업단지가 처음으로 조성될 전망입니다. 네,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을 통해서 국내 주요 경제 뉴스들 살펴보는 순서죠.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황정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올해 중소기업들이 여느 해보다 더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년에도 이 상황은 마찬가지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들이 힘겨운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와 내수 침체로 매출은 줄어드는데 은행들은 중기대출을 가급적 옥죄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대기업 하청업체 등 일부 우량 중소기업에만 자금이 몰리는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IBK 경제연구소가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중소제조업체 3,07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1분기 중소제조업 경기 전망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체 기업 경기 전망 BSI가 90을 기록해 11분기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분기인 105보다도 15포인트나 낮아진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한창 겪었던 2009년 2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 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 이상이면 이번 분기가 저번 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는 기업들이 많고 100 미만이면 더 적다는 뜻입니다. BSI 지수가 100 밑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내년도 중소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급격하게 나빠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내수업체의 BSI는 89로 수출업체에 비해 크게 낮아 내년도에 경영난과 자금 압박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요 시중은행들도 내년도 중소기업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조선, 건설은 물론이고 자영업 등 중소기업 업종 전반에 걸쳐 내수 침체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대출 회수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출금리 인하 등의 지원을 외치고 있지만 실제 속내를 들여다보면 음식, 숙박업 등을 중심으로 회수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국회 조세소위에서 과세 표준 200억 원에서 500억 원 사이의 중견기업에 대한 감세 방안이 무산됐다라고 하는데 어제도 이 내용 살펴봤었거든요. 아, 예.
내년부터 법인세 과표 구간 2억 원에서 200억 원 이하 기업의 법인세율이 22%에서 20%로 낮아집니다. 대신 정부 안에 포함됐던 과표 2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의 중견기업에 대한 감세는 무산됐습니다. 소득세는 과표 8,800만 원 이상에 대해 세율을 35%로 유지하는 대신 1억 5천만 원 이상의 최고 구간을 신설해 과세하려던 방안은 한나라당의 내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됩니다. 정부는 당초 소득세 과표 8,800만 원 이상은 35%에서 33%로 법인세 과표 2억 원 초과는 22%에 20%로 낮출 계획이었습니다. 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보다 4,880억 원 늘어난 8,9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정부 안대로 시행되고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10에서 30%까지 이뤄집니다. 어제 국회 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조세소위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에 합의 의결했습니다. 당초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 5천만 원 초과분의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 원 초과분에는 2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주장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대신 법인세 최고세율인 적용과표는 정부 세법 개정안에서 500억 원 초과였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200억 원 초과로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소득세 최고 구간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 방침이어서 내년 하반기에는 소득세율 인상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NTT 내 일본 회사 5개 사와 합작 법인을 세워서 차세대 통신 반도체를 만들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예, 삼성전자는 어제 NTT 도코모 등 5개 사와 합작 법인을 세워 차세대 통신 자유용 시스템 LSI 비메모리 반도체의 설계와 생산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LSI 부분에서 인텔과 공동 설계를 한 적은 있지만 개발에서 생산까지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합작법인과 공동 개발하는 통신 제어용 반도체가 앞으로 스마트폰 등 통신 분야에서 새로운 핵심 부품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NTT 도코모와 후지스, NEC 후지스 반도체, 파나소닉 등 6개 사는 오는 2012년 3월까지 스마트폰용 LTE RF 모뎀칩 개발과 판매를 위한 반도체 설계 합작회사를 설립합니다. 신생 법인의 전체 자본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NTT 도코모는 67억 원을 출자해 최대 주주가 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의 생산 설비를 활용해 합작사와의 생산을 도맡게 됩니다. 통신 제어용 반도체는 스마트폰의 성능을 좌우하는 주요 부품이지만 현재는 미국 업체가 시장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아직 생산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NTT 등은 향후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스마트폰 시장에서 고성능의 제품을 제때 시장에 투입하기 위해 삼성전자의 의뢰에 직접 통신용 반도체 개발과 생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마지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국토해양부가 2012년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새터민, 흔히 탈북자라고 하죠. 이들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예, 참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네. 북한 이탈 주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목적입니다. 전용 산업단지가 처음으로 조성이 되고요.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KTX의 운영권을 민간업체에 맡겨 철도 운영에 경쟁체제가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어제 국토해양부는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 업무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보고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중 탈북민 전용 시범 산업단지 두 곳에서 세 곳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포천 신평산업단지와 예산 신소재산업단지, 충주 패션산업단지 등 세 곳을 후보지로 검토 중입니다. 시범단지 내에는 탈북민들을 위한 임대주택도 공급되고 탈북민을 30% 이상 고용하는 입주업체에는 용지 분양가를 20에서 30%가량 싸게 공급합니다. 국토부는 또 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는 철도 운영시장을 민간이 참여하는 경쟁체제로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2014년 말 수서와 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수서에서 출발하는 호남선과 경부선 고속철도 운영권이 민간에 이양됩니다. 국토부는 내년 초 철도 운영에 참여할 민간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고 늦어도 내년 6월까지는 한 개 업체에 면허를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 조합원이 원할 경우 한 채 이상 분양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한 단지 내 여러 개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네. 네,
1조합은 1주택 분양 원칙에 따라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은 현금으로 청산받거나 제3자에 매도해야 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부동산부의 황정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이슈엔 진단이 이어집니다. 네, 글로벌 마감 상황과 이슈를 체크해보고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는 이슈엔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연말을 맞이해서 그런지 글로벌 증시 거래가 많이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상승폭도 하락폭도 제한적인 그런 보합권 내에서 좀 지지부진한 장세가 연출되기도 했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는 호재 하나, 악재 하나가 골고루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글로벌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예, 네. 어제 뭐 미국 증시에서 두 가지 지표가 주목이 됐었는데요. 네.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는 별로 좋지 않게 나타난 반면에 12월 소비자 기대 지수는 좀 괜찮게 발표가 됐습니다. 소비자들의 심리가 여전히 좀 살아 있고 내년도 미국 경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런 지표들이었습니다. 어제 일단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는 유럽 증시와 미국 증시는 좀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증시는 박싱데이로 어제 하루 더 쉬었었고요. 유럽 증시는 뭐 보합권 정도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네. 미국 증시 역시도 보합권 정도선에서 마무리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각국의 정상들이 좀 휴가를 간 상태이기 때문에 유로존의 이제 주요 이제 이벤트들, 주요 변수들이 좀 소강 상태에 좀 접어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과 내일 있을 이탈리아의 국채 입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국채 소식이 다시 7%대를 넘어가면서 일단은 좀 불안감을 좀 키운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 연말을 앞두고 이제 내년 초를 준비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뭐 거래도 좀 한산하면서 좀 관망하자는 그런 분위기가 좀 강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체크포인트 잘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호재도 있었지만 또 악재도 빼놓을 수가 없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 좀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뭐 지금 국내 증시는 어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좀 발표가 되면 나오면서 네. 시장이 좀 출렁이긴 했는데요. 해외 변수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다 할 뚜렷한 그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해외 관련 이슈가 이제 좀 잦아들면서 국내 개별 재료의 수급에 의한 변동성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인 변수에서 찾기보다도 국내 증시 자체 내 변수에 좀 주목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국내 증시는 재료에 의해서 많이 좀 급락하는 모습이 장중에 연출되기도 했었습니다. 루머가 나오기도 했고 또 선물 쪽에서 주문 실수가 나기도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장 전략을 세울 텐데 먼저 어제장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어제 네. 전체 국내 증시 흐름을 보게 되면 얼마나 국내 증시가 지금 상당히 좀 취약한 그런 상태에 있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전쟁서부터 해서 뭐 선물 매도 실수 네. 이런 것들이 좀 겹쳐지면서 주가가 순식간에 40포인트 이상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뭐 루머로 좀 밝혀졌지만 네.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봤을 때 국내 증시의 수급이 일단 상당히 좀 좋지는 못하다. 그리고 불안감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어제 기관들이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일단 하락폭은 좀 제한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1842포인트로 마이너스 14포인트, 코스닥은 9포인트 하락한 491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080전 상승한 1,158.8원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은 여전히 전기전자 업종을 동시에 순매수하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를 했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 마감한 그런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 장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번 전략을 세워볼 텐데요. 달려고 보니까 거래율도 오늘을 포함해서 이틀밖에 남지가 않았더라고요.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요? 예, 오늘은 뭐 네. 배당 낙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일단은 좀 빠져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뭐 투자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어제 이제 그 거래소에서 발표한 것은 코스피 배당 낙 영향 지수는
24% 1.34% 하락한 1817로 이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 지수 같은 경우는 24포인트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하락이 아니라 배당락에 의한 효과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은 약 3.7포인트 0.7% 정도 하락한 487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는 오늘 거래소 기준으로 해서 24포인트 정도가 빠지는 것이 정상적인 지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지수가 갑자기 많이 빠져 이런 것이 아니고 네. 배당락에 대한 효과이기 때문에 그걸 좀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연말이기 때문에 한번 국내의 연간 수익률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초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한 10% 이상 좀 빠졌는데요. 2070포인트 선에서 1800선에서 좀 마무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음식료품, 섬유유복, 운송장비, 전기전자, 제조업 정도가 일단은 시장 대비해서 좀 올라갔고요. 그동안 좀 주목을 많이 받았었던 화학과 정유, 그다음에 통신, 철강금속, 종이목재, 건설 이런 업종들이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2011년 주체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어제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이 3년 만에 매도세를 돌아섰는데요. 2009년에는 최대의 매수를 보였던 32조, 2010년은 21조의 순매수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어제까지 일단은 8조 원 정도를 순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계 자금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약 12조 원 가까이 매수를 해줬는데요. 연기금이 대부분의 매수를 좀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이 주가 방어에 일단은 좀 큰 역할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만약에 내년에 더 빠지게 되면 연기금의 매수 여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 보유 비율이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찼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앞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잘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지난 시간 관심 종목이었죠. BH가 있었는데 이 종목 AS를 받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도 좀 낙폭이 좀 심했더라고요. 일단 뭐 BH 같은 경우는 뭐 주가 흐름이 일단은 네. 뭐 매수가 6,000원을 말씀을 드렸고요.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는 왔었습니다. 네. 왔었고 장중에 뭐 고가 6,80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률은 뭐 10% 이상 나온 흐름이었지만 일단은 시장이 흔들리면서 다시 매수가 근처까지 내려왔는데요. 일단 다시금 매수가에 좀 그쳐갔기 때문에 다시 매수 관점에서 대응하시고 홀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실적이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더욱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어제 좀 낙폭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실적이 양호한 기업이기 때문에 매수를 미처 못하신 분들이라면 매수가 근처까지 도달했으니까 이때쯤 매수해도 괜찮겠다라는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끝으로 또 오늘 장에서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오늘 뭐 시장이 이제 지금 변동성이 오늘도 좀 네.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관망세를 좀 보이면서 1월 좀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장이 방어적 성격을 지니는 내수주 중에서 한 종목을 좀 갖고 왔는데요. 일단 메디톡스라는 회사입니다. 이름에서 좀 약간 힌트를 얻으셨을 수 있을 텐데요. 보톡스, 우리 얼굴에 맞는 보톡스 있잖아요. 네. 그 메디톡신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그 메디톡신이라는 것은 보톡스로 알려진 보톨리늄 독소 제제 완제품입니다. 최근에 미용에 대한 관심 증가로 보톨리늄 독소 제제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품 적용 범위가 신경과 안과 치료제 분야 다한정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메디톡스 이 회사는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수출 기업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일단은 올해 실적은 브라질 쪽에 이제 수출이 일단은 좀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기면서 실적이 별로 좋지는 않았지만 내년도 실적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2012년 매출액이 250억 정도인데요. 영업이익은 약 100억 정도 달할 정도로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상당히 큰 회사입니다. 2013년 초 출시 예정인 필러와 메디톡신의 시너지 효과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수급을 한번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톡스 보게 되면 일단은 거래량 자체는 많지는 않습니다. 기간이 11월 달과 12월 달 들어서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템플턴 자산운용이죠. 장기 투자로 유명한 템플턴 자산운용에서 매수를 지속하면서 지난 12월 6일 날 기존에 이제 11.7%에서 6만 9천 주를 순매수를 추가를 하면서 12.92% 73만 주로 지분을 늘렸습니다. 계속해서 기관들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양호한 수급과 내년도 실적 호조에 맞물려서 최근에 주가가 2만 2천 원대를 단기 바닥으로 해서 2만 5천 원대까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주가는 2만 5천 원 정도 선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서 단기 목표가 3만 원 정도를 보시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주요한 이편선들이 위치하고 있는 2만 3천 원 정도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좀 보톡스로 유명한 기업이었습니다. 메디톡스 오늘 추천해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2만 5천 원, 그리고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 2만 3천 원잘 기억해 두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슈엔 진단은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